자,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절망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자신감을 갖게 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둘다 슬퍼하거나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점수 변동이 심합니다. 자, 국어라는 거 6월, 9월에 잘 보고도 1등은 만점을 받고도 수능날 지문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4, 5등급으로 내려간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실제로 9월에 절망을 했다가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하자라고 60일 동안 제대로 공부해서 1등으로 간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국어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어 때문에 지금 재수한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국어 때문에 재수한다는 거는 9월까지 점수가 잘 나왔는데 분명히 내가 원리적으로 알고 맞췄는지 그냥 감으로 문제 많이 풀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맞췄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맞았다면 분명히 이거는 점수가 안 좋은 점수고 여러분한테 오히려 9월 잘본게 불행이고요. 오히려 내가 9월에 못 봐서 철저히 내가 이제 기본조차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그거에 맞춰서 보완해 나가듯이 공부를 한다면 수능날 지금 1등급이 나오고도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어떻게 할 거냐의 관건은요. 나의 약점을 찾는 거겠죠. 그 약점을 찾는다는 건 내가 그거라는 걸 기본 원리로 접근하고 있고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6월과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보는 겁니다. 오, 체인호는 왜 저렇게 풀지? 그게 원리고 정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무료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또두 개의 모의고사분을 해설 강의를 든다고 생각한다면은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OT를 보는 순간 저의 모의고사 해설 강의 6월, 9월 다른 것도 있으면 올해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AB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도 맞은 문제도 보면서 내가 저걸 그냥 뽀록으로 맞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알고 맞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재점검하라는 건 뭐냐면요. 무작정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EBS 문제를 풀기에 바쁩니다. 한번더 돌려봐야 된다고. 자, 제가 묻겠습니다. 요번 9월 모의고사에서 EBS 많이 본 친구들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됐습니까? 아마 거의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다섯 지문 중에 두 지문 정도는 EBS 나오지 않았고 세 지문도 역시 마지막 단락에 주제 문장 정도만 따와서 서론을 만들고 모든 지문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읽지 않았다면. 문학 역시 마찬가지로 그나마 문학은 지문들이 작품이 동일합니다. 소설은 작년처럼 분명히 소설도 일부, 3분의 1 정도만 비슷할 거고요. 비슷한 거는 시가만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문제는 완벽히 다릅니다. 선택지 하나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단순히 문제 푸는 거 치중하고 그 문제에서 풀었던 원리, 그 내용만 암기했다면 선택지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9월 모의고사가 그나마 좀잘낸 것은 수능 때 이렇게 내기 때문입니다. 변형을 다 했고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선택지 문제 하나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당장 EBS를 달달 파는 학생들은 분명히 언어 좋은 성적 낼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지금 재수, 국어 때문에 재수하는 선배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EBS를 달달달 팠기 때문이죠. 분명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EBS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원리와 EBS를 병행하면서 함께 EBS 교재는 그냥 원리를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거 나올 거야라고 하면서 암기하듯이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재점검한다는 건 6월,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체인호는 어떻게 푸는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풀었는가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이 약점이라는 걸 찾았으면 이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한 문제 더 풀고 한 작품 더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수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작품,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지 EBS에 출제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것을 암기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분명히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2등급 친구들이 만연 1등급이고 2등급이고 1등급으로 못 가는 얘기는 기본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3등급 이하는 기본이 거의 안 된 거고요. 2등급에서 1등급 못 가는 건 기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부는 지금 EBS를 문제 풀거나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초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게 열일이 남았든 20일이 남았든 그걸 보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옵니다. 요즘 수시 때문에 상담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지쳤는데요. 보통 상담을 5시간, 10시간씩 합니다. 하루에. 자수에도 많이 봐주기 때문에 바빴는데. 그런데 만약에 언어 강의를 하거나 논술 얘기를 할 때, 자, 이런 강의를 좀 듣고 이렇게 보완을 해 라고 하면,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습니다. 자, 지금 상태로 여러분이 유지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4등급이다, 3등급이다. 그거 유지할 뿐이죠. 저는 어차피 이렇게 말하거든요. 4등급이나 3등급이나 정시에서는 정말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밑줘야 본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공부 방법을 변화를 주는 게 오히려 3등급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화를 준다고 해서 3등급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이 변화를 주면서 그 원리를 쫓아가는지, 원리를 쫓아가는 게 두려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고 많은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든 내가 모르는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뭐 원리대로 보완한다. 이런 식으로 재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히 지금 당장 하던 공부 멈추고 강의를 보고 약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EBS 봐야 되겠죠. EBS 교재 보십시오. 분명히 보십시오. EBS 교재를 보는데 EBS 교재를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EBS 교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원리를 적용해보는 교재일 뿐이지 여기에서 출제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문이나 문학작품이나 또는 지문의 내용을 주제를 암기한다는 그런 무식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수능날 처음 보는 지문도 나는 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어쨌든 EBS로 여러분들이 원리대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틀이 구조가 남기 때문에 더 쉽게 암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뭐 바로 원리를 토대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EBS 교재를 풀 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문학은 역시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는 거고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비문학 지문의 논리가 많이 틀리거든요. 한 7, 80%는 다 틀려요. 그 논리가 왜 틀린지를 곧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아, 이 지문의 논리를 이렇게 바꾼다면 문제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분명히 아직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영역별로 지문 보면서 어떤 문제 나올 거라는 거 추리 못할 겁니다. 근데 아마 재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원리별로 경제 지문이니까 요거 지문에 나올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과학 지문이니까 요 과정 나니까 그림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알아야 됩니다. 두 개 화제형이면 그러니까 하나를 도표로 내고 하나를 내고 이게 답이 이런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지문도 고치고 뭐가 나올 거란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문학을 접근해야 되고 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문학 작품이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시대현실이라든가 전체적인 주제, 성격 정도 뼈대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오히려 EBS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지문을 추론할 수 있는지 그런 원리들을 접근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선택지를 보는 능력을 키우는 연습으로서의 EBS 교재지 여러분이 따로 뭐가 문제 풀기 한 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도 역시 완벽하게 풀어봐야 되고요. 문법에 나오는 그때그때마다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원리를 토대로 EBS에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EBS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원리가 완벽히 된 친구들은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 완벽히 보완해 나가면 되고요. 그게 원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EBS 한 번 정도 끝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원리에 맞게 제대로.
EBS를 여러 번 끝내고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뭐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원리를 알고 있으면 EBS 문제든 모의고사 문제든 시중 문제든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일주일에 1회 모의고사를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1회분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때의 모의고사는요, 비형 보는 친구들이라면 A형으로 풀어봐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2학년 거로 풀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동안 쭉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모의고사 중에 내가 풀어보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걸 뽑아서 봐도 되고요. 또는 사설 모의고사를 뽑아서 봐도 되고요. 또는 시중에 문제 집중에서 메가 같은 것은 뭐 모의 변형 모의고사 이런 거 있거든요. 변형 들어갔다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형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그런 말에 혹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모의고사형이 있다면 일주일에 1회분을 풀어봅니다. 우리 넘기는 모의고사 1번부터 45번까지 있는 거 안 푼다고 해서 점수가 안 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1회분의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과 시간 배분하는 것들을 익히기 위한 겁니다. 내가 이번 모의고사를 딱 풀어봤더니 아 내가 비문학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공부할 때 비문학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다음 모의고사를 볼 때는 그 비문학을 줄이도록. 또 한 가지는 야 내가 봤더니 시간은 동당에 걸리는데 너무 내가 문학에 지금 먼저 풀었더니 나중에 시간이 좀 쫓기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비문학 한번 먼저 풀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순서, 문제 푸는 영역별 약점을 찾기 위한 거예요. 문제 푸는 순서, 그 다음에 약점, 약점 영역, 요거를 찾아서 일주일 동안 약점이라 생각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원리를 찾아가면서 6일 동안 공부하고 다시 다졌으면 일주일에 다시 또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실전 모의고사를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마킹하는 연습까지 동시에 하면 그것도 도움이 엄청 됩니다. EBS 교재들 보면 저기 OMR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잘라서 복사를 해서 여러 장 해서 동시에 시간 딱 재보는 것도 굉장히 독서실에서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전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 같은 게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공부법 보겠습니다. 영역별로 좀 전에 본 것처럼 우리 비문학을 먼저 볼게요. 독서. 자, 비문학은 제가 따른 게 아니라 무조건 수능 전날까지도 비문학은 지문 읽기 원리가 핵심입니다. 지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지문과 문제풀이가 있다면 지문에 초점을 두세요. 그럼 어떻게 초점 두라는 얘기예요? 자, 공부를 해볼게요. 비문학의 기본 원리 이론이 있으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 때 6분 정하고 5분이나 6분 정하고 풉니다. 풀고 나서 자,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 지문에서 다 확인합니다. 틀렸을 때는 아 내가 문제 푸는 방법, 문제 연구 풀이 방법을 지켰는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 게 요 비문학 지문을 정말 원리대로, 원리대로란 서론만 보고도 내가 비문학의 논리를 맞춰서 추론하면서 읽었는지, 이게 과학 지문이면 과학 지문에 대한 특성에 맞춰서 읽었는지를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 읽었을 때 그 뼈대가 딱 보일 때, 다시 말하면 군더더기는 제거되고 이 사람이라면 뼈만 딱 보이, 사람 뼈만 보일 때 그 논리를 보이도록 읽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데 다른 지문으로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비문학은 일주일에 두 개에서 네 개 정도는 하루에 두 지문에서 네 지문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비문학의 기본 원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한 두 지문 정도 하고요.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다는 친구들은 세네 지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학입니다. 자, 문학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문제와 선택지를 보고 내가 작품의 핵심을 추론하는지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작품 추론 연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문제를 5, 6분 놓고 우리 보통 이제 문학은 2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한 영역에. 어떤 친구 그래서 보통 재수 듣는 친구들은 10분 안에 많이 풀죠. 5개 영역을 10분 안에 문학. 이런 식으로 자 문제나 선택지를 먼저 봤을 때 과연 내가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 이건 이론이 알아야 가능합니다. 이거 연습하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와 선택지의 용어들을 그러니까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용어가 나올 때는 답이 될 수 있고 없고 이런 용어들로 때문에 지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용어들,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추론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라.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만 뼈대 중심으로 현실과 화자가 처한 주인공이 처한 현실과 주제, 태도 이 중심으로 살짝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2번으로 와볼게요. EBS 교재에서 문학작품을 골라볼 때 이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일단은 기출, 그동안 나왔던 기출은 제거하고요. 또 그동안 출제됐던 작가, 작가에 관련된 작품은 제거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살짝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에서는 전쟁이 나왔고 또 봤더니 근대화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면 올해는 뭐가 나오겠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올지를 추론해 보면서 일단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나머지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바로 뭘 하냐면 비문학은 우리가 원리를 안다면 서론이나 이런 유형들 논리적으로 유형이 맞지 않을 때 이런 작품들은 제거해도 됩니다. 이왕이면 다 해보되 시간이 없을 경우는 저거 중심으로 하면 될 겁니다. 하나도 이제 우리가 문법 우리 영역별 문법 공부할 때는 EBS A형, B형 모두 다 풀어보십시오. A형, B형. 역시 지금 내가 B형 다 풀었는데 한 친구들은 비문학이나 문학도 A형으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전 지금 현장에서 A형을 다 해주거든요. 문법도 A형을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형, B형 보는 친구도 A형 지문, B형 지문, B형 보는 친구도 A형 보는 친구들도 B형 지문. 똑같잖아요. 어차피 비문학은. 그 약간의 길이의 차이 이런 게 다를 뿐이지. 내용, 주제를 보는 거, 우리가 짐을 보는 거니까. 그러나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A형이 더 문법이 좋습니다. B형보다. 그렇기 때문에 A, B형 모의고사 문제 문법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EBS 문제는 다 풀어봅니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 대신 문법에 대한 기본 패턴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다음에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안 되면 다시 기본 원리로 와야지 EBS 푼 거로 끝나면 못 풉니다. EBS 문법이 똑같이 나오지 않고 유형이 나오죠. 뭐? 높임법이 나왔으면 높임법이 나온다는 것이고 어미가 나오면 어미가 나온다는 것이고 조사하면 조사가 나온다는 것이고 뭐 문장의 중의성이면 중의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법은 문법에 대한 기본 강의들을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버겁다고 느껴지면 분명히 선생님들이 파이널 강의에 엄청나게 정성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파이널 강의로 선생님들하고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강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아직 초점을 못 잡고 있는 건 뭔가 정말 실전에서 필요한 건 뭔가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을 도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하자 그리고 계획표 따라 움직이자. 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안 하게 돼요. 자꾸 밀리게 됩니다.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제 다른 영역보다도 분명히 국어가 점수가 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국어는 한글입니다. 그런데다가 정답은 지문 안에만 있습니다. 찾는 원리 몇 가지 없습니다. 요것만 익히면 되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도 정답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올인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6등급, 7등급 상관없이 1등급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일 계획표를 짜되 그 계획표를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 자 비문학 공부를 하고 오늘은 여기에 시가 편을 하고 그 다음날은 비문학하고 그 다음날은 산문을 하고 비문학을 하고 문법을 하고 이렇게 일주일 돌아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일요일날 다시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게 좋고요. 이 안에서의 시간 배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비문학이 약하다. 근데 내가 언어를 지금 4시간 한다. 그러면 2.5시간, 2.5시간은 여기에, 1.5시간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여러분이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능 나가면 비문학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비문학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원점은 여러분이 비문학을 하고 있는데 난 비문학을 읽기만 하고 있다 모른다. 당연히 지금 다시 기본 강의들로 돌아가서 기본 강의를 보는 것이 곧 이겁니다.
혼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파이널 됐다고 대부분 친구들은 문제 EBS만 풀고 혼자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동안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국어 60을 급상승 가능합니다. 이유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원리, 정답 찾는 원리가 있고 정답은 지문 안에만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한글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달리 분명히 너무 쉽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쉬운 과목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게 되고 이거조차 우리가 1, 2등급으로 못 간다면 상당히 아쉽죠. 그리고 국어를 원리적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접근하고 꼼꼼히 하다 보면 다른 과목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제 비문학을 듣는 친구들은 영어가 되고 사탐이 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제 논술 강의 들을 때 상당히 쉽게 접근하고 짧은 기간에 논술로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역전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어를 우습게 보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원리대로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 욕심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하고 잡고 기본 원리로 돌아오면서 보완해가는 공부를 할 때 분명히 1등급으로 갈 수 있고 논술 사탐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지금 자신감, 자신 있습니다. 충분히 나도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공부방대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